갈 것 같은데요? 이거 있으면은 풀려요. 네? 랭킹 1등이 또 됐습니다. 무려 얼마 동안 랭킹 1등이었나요? 재작년에 랭킹 1등을 찍고 작년에 랭킹 2등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에 랭킹 1등 다시 돌아왔어요. 심지어 랭킹 1등도 1등인데 1스플릿 때 챌린저 계정 두 개로 또 마감을 하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챌마감 두 계정에다가 심지어 이번엔 랭킹 1등까지 도달한 페카림의 아버지 페카림 그 자체 정글러들의 희망 이차식님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또. 예. 해카림으로 1등을 가셨나요? 근데 이차식님 궁금한 게 해카림만 한다기보다는 해카림을 메인으로 하고 조합 보고서 다른 네. 게 좋을 때는 다른 거를 하는. 아 그렇게 1등을 됐다. 네 섞어가면서 했죠. 네. 일단 벤을 오늘은 해카림 보여주실 거니까 일단 벤은 정글은 그냥 다 살릴게요. 어려워하는 것들 나오면은 네. 어려워하는 거 어떻게 상대하는지도 보면 좋으니까. 어? 그럼 과연 모벤 오늘? 레오나 좀 싫긴 해. 아 오케이. 아 그냥 이거는 게임적으로 싫으신 거구나. 그리고 네. 요즘 바텀 많이 갱킹 하시죠 여진이? 여전히 게임은 바텀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정글러를 밴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바텀 가서 싸움을 하니까 서폿을 밴하는. 그리고 레오나가 네. 약간 그게 있어요. 잘 큰 애 한 명 틀어막기가 좋아요. 헤카림이 아, 이제 근접이다 보니까 네. 그냥 저만 보면 약간 바보 되는 느낌? 정글은 네. 캐... 예? 역시 헤카림은 유치하고요. 그리고 룬은 이제 네. 이렇게 오호. 또 전복자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복자는 이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베인하는... 베인은... 베인? 아 이런 거 쳐줘야 돼요. 지금. 아 이런 거 진짜 막아줘야지 승률이 올라요. 오 근데 상대가 베인을 하면... 아니 베인이 뭐 버프 먹었어요? 딱히 그런 내용은 저는 못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양 팀이 베인을 다 선택하려고 하냐? 신기하네. 즐기고 싶나 본데. 사실 저거는 진짜 그냥 무책임한 네. 쾌락이거든요. 탑에서 뽑든 어딜에서 뽑든 책임 없는 쾌락. 그렇죠. 자 이제 시작했는데 날먹을 가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정상적인 루트로 한번 가볼까요? 예? 두 개가 있어요? 네. 맛있는 건 날로 먹는 게 좋죠. 그죠. 날먹 너무 궁금해. 아 이거 원래 볼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놓친 거예요 지금 저희? 연속 클릭해가지고. 자 피지컬 이슈. 아 대상형. 네. 어디 가버린 거야? 그냥. 아니 이번에 또 보여줬잖아요 또 해외에서 또. 그니까요. 역시 언제나 의심할. 꼭 갇힐 때마다 증명해야 된답니다. 국제전의 T1은 네. 다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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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쉽다. 오? 오? 근데 아 어 근데? 이게 맞나? 근데? 일단 여기까지? 네. 일단 음파는 막아주고 네? 그치 막아주고 오 살렸다! 야 근데 이러면은 이게 맞나? 아니 심지어 베인이 키를 먹었고 아까 우리는 브라움이 키를 먹었는데 이게 맞나? 손해죠. 여기 쌉손인데. 자 그래서 날먹동산 한번 보여주시죠. 자 랭킹 1등의 날먹동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못 가요. 왜 와이? 원래 미리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바텀이 애들이 이거 해버려가지고 원래 상대 이제 몰래 가서 먹는 건데 늦어버렸죠. 이러면은 정성 루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요즘 다 아실 텐데 네. 칼부를 먹고 항상 작골부터 먹는 게 두 번째 캠프를 빨리 돌리는 데 유리하니까. 어? 이거는 뭐 요즘 다 알죠? 정글 하시는 분들. 그건 이제 고티어 아닌가요? 그런가요? 사실. 아래 세상을 네, 모르잖아요. 잘 몰라가지고. 네.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개미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요? 그거랑 똑같아요. 천상계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또 이렇게 돌아주면 좋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왜 빠른데요? 레벨업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캠퍼가 이제 빨리 돌아요. 레드부터 먹으면은 칼부를 먹고 띄엄 있다가 이제 잡골이 나오는데 이렇게 돌면은 이제 칼부 그리고 바로 칼부 먹을 때쯤 다시 잡골이 나오죠. 아 다음 캠프를 위해서인 거예요? 네. 그리고 버프도 더 오래 가져갈 수 있고 레드 버프. 왜냐하면 이제 레드 버프가 있는 채로 돌고복을 잡으면 훨씬 빨리 잡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을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이것도 똑같은 이유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똑같은 이유로 두 번째 캠프. 근데 바텀을 만약에 백업을 가야 한다 카자왕이를 온다 이럴 때는 좀 특이하게 블루부터 돌 때도 있어요. 아, 이제 유동적으로 알아서 맞춰봐야 되고 이거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말했던 것 같은데 정글은 뭐다? 유동적이어야 된다. 그쵸. 근데 우리 저 티어들은 그게 안 된다. 아 그럼 알려드리면은 네. 저 티어는 풀캠이 맞아요. 성당 챔프 기준. 아 오케이. 마스터 이런 거, 그브 이런 거? 네 그브 같은 거 그냥 풀캠이 맞아요. 어? 강타를 안 씁니다. 왜냐면 바이게스라고? 바이게 때 그 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리신은 근데 바텀을 탑 가는 상황. 탑 가고 바텀 프리죠 이러면? 네. 바이게 스킵하고
레오나 87 그냥. 어? 이러면 어? 베인까지? 잡았다. 나이스. 자 그리고 CS 밀어주는 척 두 개 정도 먹어줍니다. 아, 왜냐면은 여기서 내가 이 킬이면은 네. 안 먹는 게 맞는데. 아 이거 우리... 괜찮은 교환이네요 이거면. 아니 이거는 진짜 원딜도 쿨해. 네, 이 정도 교환은 구교환이에요. 자 좋아요 집을 한번 가고요. 어 이거 브라밍 뭐야 파이팅인데. 아니 구교환은. 자자자 안돼. 오케이 모른 척 해주시는 거죠? 아 그러네 이게 딱 나오네. 돌고 바로 나오네. 그리고 이거 먹으면은 네 바로 위로. 이러면 리시는 느리죠 캠프가 얘는. 네? 상대 칼보는 이제나 뜨고 있고 저는 이미 나왔는데 다. 아 그러네. 이러면서 턴이 상대가 계속 늦어지는 거. 벌써 정글링 차이가 나네. 세 캠프나 차이 나네요 지금? 이런 게 이게 격차라는 건가? 어? 풀감시를 갑니다? 얘는 신발이 없으면 그냥 조랑말이에요? 조랑말도 아니고 약간 마이 리틀 포니?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포니타! 포니? 포니타 아닌가요? 마이 리틀 포니를 모르세요 선생님? 알죠? 알긴 알아요? 그 포니타 아닌? 그래요? 아직 저 포니타가 뭔지 모르. 저도 그냥 아는 말 말해봤어요. 오케이 포니타로 가자. 오케이 포니타 좋다. 자 일단 바텀에 격차를 만들어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가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번에 라인도 당겨져 있고 네. 먹으면서 스리슬쩍 담보고 이거는 오케이. 먹고 그렇게 스리슬쩍? 오케이 게이머라면 모를 수가 없는 단어. 어? 자. 이러면은 레오나 아 이러면 레오나 확히 어? 이러면 너네가 예, 예. 오면 다 잡아준다는 말인데 와 딜 엄청 세다 지금. 와 나이스 깔끔해. 조이까지 왔네요. 네? 이거는 조이 앞에서 막아주고 아 스킬 딱 막아주는 센스. 네. 만화가 없어요. 아. 네 아 만화 없는 거 만화가 없어요. 천추의 한이다. 우와 어! 죽나? 언파 도나? 어 스킬 어, 없네. 냥냥 냥냥 됐다 살았다. 대충 황금빛 자막 나갈 예정. 네 짜증님. 어? 뭐야 쇼신가요? 아니요 이제 아니죠? 월식. 아 그죠? 깜짝이야. 헤카림은 이제 월식의 친구.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옆 동네 친구인가요? 옆집인가요? 아니요 그냥 바로 옆에서 자는 정도의 친구. 오케이 오. 그럼 오케이 이거는 그냥 남친 여친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2층이 나오고 바이게도 위에 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와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럴 때 항상 미드를 봐야 되는데 상대가 선푸시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게나 2층 교전 시에 상대만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인지해놓고 마찬가지. 와! 와 다 맞는구나. 이게 좋아요. 릴리아, 헤카림, 브랜드 이런 애들이 잘 잡아요. 오 이런 타이밍에 바로 유충을 때린다. 그리고 근거가 있었나요 이거? 리신이 안 보였었는데? 그냥 제가 세요 지금 성장으로. 왜냐면 캠프도 훨씬 많이 돌았고 지금까지 레벨도 제가 높고 그런 근거로 싸운다. 그리고 이제 레오나를 배를 안 한 게 호재가 됐죠. 왜냐면 카운터기 때문에 바텀이 벌써부터 그냥 맞네. 오히려 상대가 이제 당한 거죠. 갑니다. 와 다 먹었어. 새끼까지 다 먹었어. 니네 배 쫄더라. 바로 역시. 아니 그 얼마나 차이 납니까 지금 캠프? 와 지금 30개 정도 차이 나네요. 케어를 잘해야 되는데 늘 조심해야 돼. 예? 뺏긴다고. 뺏기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예. 잘 지켜야 돼요 자기 거. 그럼요 있을 때 잘해 뺏기고 맞아요 말고. 캠프는 돌아오지 않아. 맞아요. 네. 우리 내 강타 맛을 봐버렸거든. 묵직하거든. 어? 리신같이 어? 600강타 보다가 이제 900강타 막 보면은 못 돌아오는 거야 그냥. 이 남자 위험할 줄. 그러면 최대 거리에서 바로 궁. 와 거리를 확실하게 아시니까. 그렇죠. 바텀 그리고 2차로 끼고 갑시다. 네. 응 킬 먹었어? 일로와. 와 죽을고 싶다. 아 긁고 싶다. 아 긁고 태포만. 아, 이건 먹어야 돼요. 이건 먹어야지. 이건 먹어야지. 바루스가 막 핑을 찍어가지고 네. 위험하다고 먹지 말라고. 참아 붙지 못했네. 네. 사실 아, 저 긁으면 양심 없는 거긴 해요. 아 게임을 벌써 터뜨렸습니다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성장 차이 많이 나죠. 미드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네. 바텀이 싸우네. 이거 리신이 아래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이구.
왜냐면은 위캠프를 내가 다 카정을 쳐놨고 여기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아래가 확정이어서 이러면은 탑 밀고 다이버 가능하겠는데. 근데 이제 사일러스가 또 괜히 치기가 힘든 게 눈발에서 도주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죠. 두근하게 한번 넣어보죠. 럼블이 먼저 다이브 각을 잡아주고 이러면 바로 오케이 오케이. 럼블봉도 빠졌겠다. 그렇지. 아 다이브가 어? 어? 조용한 안 써도 돼? 아니 포탑으로 우린데 너구리 형! 닉네임만 너구리였던 거. 어어? 어어? 조이? 아니 미드에서 계속 무슨 조이? 조이? 오나? 넘어오나? 왔어? 왔어 형? 어, 팀 오기 전에 죽여줄게. 갈 것 같은데 형? 이거 궁 쓰면은 풀려요. 네? 조이 쓰면이 오? 오! 풍전보 이렇게. 우와! 우와! 개 미쳤다! 아니 조효수민이 풀린다고요? 이제 딱 그 끝자락 타이밍에 궁 쓰면은 판정이 저지불가라 네. 딱 풀려요. 우와 진짜 미쳤다. 와 한 판에 진짜 보여주시네. 한 판에 보여주신다 했는데 진짜 다 보여주시네. 아...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원고만 충분합니다. 아니 그럼 수면도 아니 그러니까 그 릴리아 수면도 그래요 그러면? 네 릴리아도 풀려요. 와 이거 새로운 사실 알았네. 와 이 장면을 본다고? 이게 진짜 꿀팁이거든요 꿀팁. 레전드 꿀팁이다. 그리고 상대 유충 가니까 굳이 네. 따라갈 필요 없죠. 왜 와이 상대는 유충 먹는데 시간을 소비하면은 네. 바텀에 내가 개입할 수 있고 상대 레드 칼도 용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그 사이에 또다시 NTR이 그쵸. 이거는 쟤는 딱 유충이라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었는데 맞네. 왜냐면 우린 이미 먹어놨으니까 세 개를. 저는 이제 할 게 엄청 많죠. 그쵸. 너무 괜찮아 빠져나가. 이제 월식 나와서 체급이 확 올랐죠? 이제 돈 무지하게 써왔으니까 네. 못 막죠 그냥. 와 이게 정글이 이렇게 수술 필요해. 어 맞네 말씀하신 대로네. 저거 해봤자 네. 없어요 이 그죠. 왜냐 우리 3개고 쟤네도 3개라서 유충 안 나오죠? 이런 것만 이제 초가스에 가서 그냥 약간 네. 추사리 한번 넣어주면 돼. 그쵸.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우린 용을 먹고 럼블이랑 초가스랑 같이 잡으면 돼요. 이러면은 한번 날만도 하겠다. 그래 제가 그니까요. 레오나도 가서 천천히 먹고 바로 위로 뛰어줄 준비하고. 네, 유치한도 있죠. 역시 900 강타다. 4대2? 아 만화만 있으면 할 만한데. 아 만화가 좀 애매하네. 궁수가 하면 만화 얼마 없겠네요. 궁수만 이제 바로 그냥 낑낑대고 있죠. 네. 헤카림이 만화가 엄청 딸려요. 요즘 시대에 정글들 마서 만화 딸리는 챔프가 없는데 네. 얘는 딸려. 정글에 있으면 정글 챔피언은 만화가 확확 차잖아요. 맞아요. 진짜 다 차요 요즘. 네. 근데 얘는 그것도 감당이 안 된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좀 게임 터졌거든요 이미. 와 이거 먹으면 뭐야 풀스택 되네. 13분에? 아니 뭔 완료. 뭔 정글 아니 혼자 다 먹은 거 마냥. 자 이러면 전령을 가면은 전령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강타 싸움을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맞네. 상대는 상당히 생각하겠지. 어? 너 900이었어? 나도 좀 몸 키워왔어. 어때 이런 남자? 나도 900이야. 하지만 안 삽니다. 나는 굵기가 달라. 그쵸 그쵸. 예. 이러면 이제 강타 아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템은 다음 기한에 공개합니다. 네? 아 약간 그 슈스케 방식이네요. 어? 어? 아, 이걸? 괜찮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주려고 목숨으로 주려나 보네. 살짝 기다려서 레오나가 내가 볼 때 있거든요. 네. 뒤에. 방금 살짝 보였죠. 네. 아랫보시 쪽에 있어가지고 네. 우리 올 때쯤 이제 다 가고 이거는 센파고 얘부터 몸 약한 애들부터 마우스 실수해가지고 못 잡았는데. 그죠. 원래 조이 쓰실라 했던 거죠? 네. 근데 직컴이 아니라서. 네. 와 이거 다 땄다. 우와 뭐야? 뭐 방금 뭐예요? 커브가 막 도는데? 이제 QR 광역 딜로 조이 잡으면서. 와 각도가 진짜 말 보는 것 같아. 우리 에카님 말 아니었는데 장난감 말이었는데. 이게 가장 그런 소리 말. 어? 와 써. 이거 그냥 15분 다 써도 돼요. 이거 버릴 게 없다. 에기스다. 진짜. 오늘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또 2차 식님 모셔봤는데 괜히 1등이 아니네요. 그래서 3코가 뭔가요? 3코는 이제 제가 발명한 네. 지크예가. 지크요? 네, 지크가 이제 옵션이 풀감, 체력 그리고 궁 쓰고 나면 주변에서 둔화 슬로우 그리고 데미지까지 있어가지고 아~ 게다가 가격이 무려 2200원 2칩 2칩 개 싸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네. 제가 정글로 지크를 처음 올렸거든요. 저번 시즌인가 이번 시즌인가 올렸는데 실제로 지금 프로씬에도 지크를 되게 많이 쓰죠. 진짜 쓰는구나. 네. 제가 쓰는 걸 보고 랭킹 1등을 찍으니까 이제 거기 쪽에서도 팀단 쪽에서도 어? 야 이거 좋은 거 같은데 한번 써봐 해서 이제 써보니까 가격 대비 좋은 걸 알아가지고 서포트 정글 뭐 다른 라인들도 탑도 가끔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차식님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